황승원의 딸 월영은 천문을 시작으로 지리 병법을 폭넓게 배운 재원이었다. 세월이 가면서 그 재능을 인정해주는 사람만을 찾아 자신이 못생겼다는 소문까지 퍼뜨린다. 그런 월영의 현명함을 간파해 아내로서 찾은 것이 제갈량이었다. 둘은 부부가 되고 제갈량이 유비의 참모로서 불린 후에는 촉을 위해서 둘의 재능을 펼쳐보였다. 이렇게 해서 월영은 신병기 호전차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성공하면 전국을 크게 뒤바꿀 수 있을 것이다.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운의 5호 장군을 상대로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놀라운 발명입니다. 월영. 그렇지만 아직 그 병기의 힘은 미지수. 5호 장군을 상대로 그 힘을 보여주십시오. 바라던 바입니다, 공명님. 제가 호전차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통할 것 같지? 호전차의 위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자! 물리쳤다! 제저 이럴 수가. 애들 장난감 같은 거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장난감인지 아닌지 확실히 봐두십시오.
생각하냐? 당신 눈으로 직접 판단해. 적장! 물리쳤다! 과연 훌륭하군. 강력한 병기로군요. 여기까지는 무시 못하겠군. 자, 갑니다. 방심했다. 이거라면 실전에서도 도움이 되겠군요.